한국항공우주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2021년 12월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어제와 같은 28,200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4일 대비 약 마이너스 5.05%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2월 9일 4만 1,0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2월 7일 2만 3,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2월 4일 1,177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3일 9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6.7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5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4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1월 19일 가장 많은 4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1월 30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4.17%에서 약 12.0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월 14일 약 14.6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2월 1일 약 1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 8,251억 원이며 2015년 3조 대비 약 마이너스 7.06%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395억 2,424만 원으로 2015년 3,797억 대비 약 마이너스 63.2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94%입니다. 순이익은 약 723억 1,394만 원으로 2015년 2,591억 대비 약 마이너스 72.1%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56%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8.01배이며 지난 2015년 29.37배에 비해 약 29.4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5.96배, 코스피 평균은 19.11배,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평균은 4.8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23배이며 지난 2015년 6.2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4.47%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35배, 코스피 평균은 1.72배,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평균은 3.06배입니다. ROA는 1.4%, ROE는 5.86%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시가총액은 2조 7,48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1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8,25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0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395억 2,42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5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0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723억 1,39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8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1회의 중립, 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만 3천 원을 제시하였고 대신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만 3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만 8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만 원에서 3만 4,5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만 4,300원에서 2만 8,2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8회의 중립, 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항공우주는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2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상승 추세, 2015년 6월 11일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상승 추세, 2015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8월에 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마이너스 3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